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대학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김동현 선생님이 2020년 3월 10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 보내준 정례를 같이 토론하는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123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는 초음파를 처음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초음파는 스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캔을 올바른 스캔해야만이 정확한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법 동영상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 개인교수 DVD는 초음파 기계 사용법도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DVD는 대구시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문의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DVD는 또 USB에 담아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3월 23일 성경의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라.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Delivered to over. 그렇게 그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몰아졌다. For our sin, 우리의 죄와 죄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렀다.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우리의 정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되고 또 우리의 정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번역을 어렵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동현 선생님의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61세 남자분, 여자분이시고 갑상선에 0.6, 0.3, 0.8cm의 결절이 있었는데 결절의 내부에는 마크로 앤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어 KT라더상 하이 서스피션을 보고 FNA를 시행했습니다. FNA에서 아웃으로 나와 추적 하려고 하니 3 내지 6개월 후에 리FNA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카테고리 분류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갑상선 결절에 이렇게 섀도를 동반하는 석회화 결절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석회화 결절이 마크로 칼시피케이션도 있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있습니다. 요 화면을 조금 더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마크로 칼시 포함되어 있는 결절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요 사진이 다네요. 네. 자, 이 결절을 보고 아우스가 났죠. 아우스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뭐 이 세포 검사에서 캔사로 주기에는 조금 애매했던 모양입니다. 저 소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판정합니다. 자, 이 결절은 경계에 불분명한 재코 변변이고 내부에 마이크로 앤드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부위입니다. KT라더상 하이 서스피션 노즐로 보이고 말리건실을 의심됩니다. 그래서 FNA에서 아우스 판정에 문의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변형이 심해가 아우스를 졌는지 또는 유도암 세포가 의심되나 진단에 충분한 소견이 없는지 혹시 세포가 적게 섬유화되었는지 또는 아티팩트가 있었는지 아우스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3, 6개월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FNA를
리피트하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6개월 기다리면 환자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로 FNA 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한번 음악을 하나 듣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들어가시면 요즘 유튜브에 김범소리 바이올리스트 김범소리 들어가고 아주 좋은 음악이 참 정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정리를 안 해놨는데 김범소리는 이렇게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유튜브를 관리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김범소리 여기 바이올린의 차이코스키 비네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김범소리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고 바이올린 소나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 24번 21번 21번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1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